저희 영상에 그 상견례만 하고 집을 나간 새아빠 편 그 영상을 보고 또 마마님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야, 있잖아. 저희 가정은 이혼 가정.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얘기는 겹칠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보고서 한번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을 한다고 했으면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고 이혼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요, 상견례 전에 각자 서로 가족한테 내 상대방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만나야지. 만났는데 뭐야 왜 쟤 한 명만 나오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견례 가기 전에 가족수 맞추는 체크부터 하잖아. 우린 누구누구누구 갈 거야. 너는 누구누구누구가 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먼저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내 가족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오케이 그럼 너네 결혼을 해라 그럼 상견례를 하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올 건지 서로가 미리 파악하고 와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게 해야지. 서로의 남친과 여친의 그 역할이 중요하네. 엄마가 만약에 없어 이쪽 엄마가 나오신데 그러면 이모를 데리고 나가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맞춰서 짝을 맞춰 나가고 그럼요 짝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짝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상견례 인원을 좀 최소화해서 진짜 부모님만 부르겠다 진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굳이 뭐 동생들까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야 외동이야 그럼 혼자 나가 부르지 마. 가족들 인원 맞추는 게 상견례에서 은근히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잖아. 저게 막 우르르 나왔는데 우리는 막 단순한 세 명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하니까 웬만하면 짝을 맞춰간단 말이야. 그게 예의구나. 밥도 가격 있으니까.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저 다 커서 한 22살인가? 그때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갈 때 이미 신랑이 얘기를 해놨었고 저는 이제 머리수를 맞춰가야 되니까 엄마랑 이모 갔어요. 그러면 딱 맞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누나, 내외, 오빠 이렇게 다섯 명이 왔고 나는 나랑 이모랑 엄마 우리도 그래서 작은 맞춰서 할머니를 데려갈까? 근데 그건 좀 오빠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또 큰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오빠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최소한을 해도 괜찮다는 거. 이렇게 상견례를 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이혼이다 라고 하면은 각자한테 물어보는 건 제일 처음에 좋은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하신 거니까 얘기했어요. 난 결혼할 때 둘 어쨌든 얼굴 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싸우고 이혼을 하던 아니면은 기분 좋게 합의해서 이혼을 하던 난 결혼할 때 이 두 사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안 오실 경우가 많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상처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상처를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래? 올래? 말래? 선택을 먼저 물어보고 둘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좀 불편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나 갈 거야 바락바락 우기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는 결혼식에 입장했을 때 청첩장이랑 결혼식장에 이 팻말 있잖아요. 그쵸. 그 누구의 딸 이거 할 때 부모님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굳이 신경 아무도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청첩장 지인들한테 줄 때도 이런 게 꿀팁일 수 있겠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아직 거의 모르거든. 나도 그거 올리는 건 괜찮은 거 같아. 나도 이름을. 아니면 그냥 우리 이름만 넣던지 부모님 아예 안 넣고.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이혼이 아니라 좀 여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뭐 삼촌이라던가 작은 아버지라던가 이렇게 대신할 분들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건 선택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오히려 비워놓는 게 더 멋있잖아. 영혼이라도 오셔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왜 저 자리가 비어있지 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 요새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이래. 그쵸. 엄청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마마님들이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 특히 하객의 입장에서는 내 결혼식 갔을 때 신부 신랑 얼굴 보러 간 거지 거기 누가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왔고 뭘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밥만 맛있으면 되죠. 맞아. 아무도 저한테도 의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맞아. 아무도 얘기하는 경우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자 그러면 어머님이 안 계시는 경우 화촉점만 생략. 그 화촉점은 안 하는 거죠. 결혼식 때 화촉점은 안 하던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아버님 편지. 그것도 괜찮네.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생략하고 싶은데 저쪽 어머님 하고 싶은 거야. 만약 이것도 중요하다. 만약 하고 싶다고 하면
사랑하시면 진짜 이모님이나 혹은 네. 이모님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존경했던 형님이나 그런 분한테 요청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내 결혼식에 그래도 불 붙여주실 수 있을 분한테 좀 도움을 주시던가. 근데 그건 또 아니다. 시어머니가 막 나 나가고 싶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혼자는 안 돼? 좀 혼자는 좀 그렇지.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나 아니면 진짜 안 된다 그럼 대행 써야죠. 그래서 엄마 역할 대행도 있던데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 근데 이 정도까지 막 막무가내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랑? 아니야. 아니야. 화초담화의 의미가 어머님이 하시는 그게 있어. 뜻이 의미가 있어. 네, 뜻이 있어. 어디에 불을 밝히고 막 그런 게 있어. 나 왜 밝히나 했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구색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버님이 안 계시는 경우 신랑 신부 동시입장. 맞아요. 동시입장 하면 돼요. 근데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동시입장. 동시입장 있어? 아니 아니 아니요. 이제 제 친구가 동시입장 하는 거 봤는데 나 동시입장 좋더라고요. 좋아요. 난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동시입장 하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 아빠 손 안 남아. 진짜 끝났어. 아 손 안 남아. 나는 옛날부터 동시입장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아빠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 나 다른 애한테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막 아빠들 거기서 억장 무너지잖아. 그래서 아니 왜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억장이 무너져야 돼? 그냥 처음부터 나 손 잡고 들어가래. 이 생각을 했었거든. 혼주석이 자리가 비어도 좀 허전해 보인다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건 친척들이 앉아들이나 존경하시는 선생님한테 앉혀달라고 할 수 있고 오케이. 아니면은 의자를 빼? 의자 빼는 게 오케이. 1학년이고 있다가 고아이신 경우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센터 쪽에다가 한쪽에 부모님을 앉혀드려도 될 것 같아. 발라가지고 앉기보다는. 그래서 결혼식장에만 그때 아 왜 아버님 안 계시지? 아버님 안 계시나 보다 라고 하고 뒤에는 다 까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어보지도 맞아. 않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흠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사인지 아무도 몰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많이들 이게 마음이 힘드신가 봐. 맞아. 아직까지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시댁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 이모랑 아버님 어머님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너무 얘기 너무 잘했고 항상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잘 챙기라.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 시댁을 알 수 있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아까 그 막무가내 시어머니냐 아니면은 그런 것도 용인 안 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시어머니. 맞아. 맞아. 전화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아빠 안부를 통해서 엄마 잘 계시지? 아버님도 연락해가지고서 하니까 다 연락처 챙겨드리라고 좋으시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도 생각 안 나. 나살이도 바빠지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일들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혼 가정이라고 또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결혼하시길 바래요.